자, 안녕하세요. 엠손 정승윤입니다. 드디어 2023년도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저희 엠손이 지금 2023년도에 회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변화가 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도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로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이제 AI 영역을 저희가 지금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실 한참 다시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영역이 이제 AI 연구소 쪽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AI 연구소 쪽이 새로 생겨서 그렇게 있고, 올해 연말에 지금 저희 생산본부에서 발주가 좀 약간 좀한 번에 좀 몰려서 연말에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생산본부에서. 근데 지금은 뭐잘 이제 뭐 마무리되어서 올한해 하여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조금 이렇게 발주가 좀 늦어졌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많이 좀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도 또 전시회가 저희가 지금 많아서, 아무래도 내년 한 3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3월부터 일본 전시회를 먼저 시작해서, 물론 1월 달에 이제 두바이 지금 창간도 있고요. 3월 일본 전시회, 그 다음에 3월 또 말쯤에 또 세컨 전시회가 있고, 국내. 4월 말쯤에 이제, 영국 이제 TSE죠. 더 시큐리티 이벤트라고, 버밍엄에서 하는 그 전시에 참가를 하고요. 올 달에는 이제 미국 ISC 웨스트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놨고, 내년엔 새로운 이제 아까 AI 연구소가 생겼다시피 AI 쪽으로 아마 저희 엠스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한해 저희 엠스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들 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해서 여러분들 하여튼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